자, 그 다음에 저압 차단기의 2분의 1 사이클에서의 대칭분 차단 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 PU는 전압의 퍼 유니트 값이고 GPU는 저압에서의 모멘터리 네트워크 등가 임피던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I 베이스도 마찬가지, 고압에서나 마찬가지로 기준 용량 개통 전압에 의한 전격 전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때 직류 성분을 포함하는 비대칭 차단 전류는 대칭분 차단 전류에다가 멀티플라잉 팩터를 꼽였습니다. 이 멀티플라잉 팩터는 여기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퓨즈가 없는 파워 스키트 브레이커에 적용하는 비대칭 계수, 그 다음에 퓨즈 또는 MCCB에 적용하는 비대칭 계수,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차단기가 가지고 있는 비대칭 계수에 의한 값과 개통의 R분의 X에 의한 비대칭 계수 값의 비율이다. 그 비율 값만큼 대칭 고장 전류에 곱해서 차단기의 비대칭 차단 전류를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계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퓨즈가 없는 서킷 브레이커의 비대칭 계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자, R분의 X 레이쇼 값은 15라고 한다면, 요것과 같이 계산을 한다, 이거. 앞에 이제 주어진 계산식이죠. 그죠? 여기에다가 R분의 X 값은 개통의 R분의 X 값 15입니다. 15고, 차단기가 가지고 있는, 즉, 차단기를 시험 조건에 의해서 시험할 때, 요거 값 이상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차단 용량. 이 값은 있다는 겁니다. 그 테스트하는 값, 시험 값이 6.59에 해당됩니다. R분의 X 값이. 이걸 놓고 계산을 하니까 1.1174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휴즈가 있는 스키트 브레이커, 또는 MCCB의 경우에는 이러한 계산식을 사용하고 이때도 개통의 R분의 X 값이 15입니다. 개통의 R분의 X 값이 15고 차단기의 시험시 적용하는 R분의 X는 4.9입니다. 요거는 이제 규격에서 주어지는 값입니다. 그 값을 주고 계산을 하면은 1.2204가 됩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R분의 X 값이 15로 주어졌다고 했죠. 휴즈가 없는 서킷 브레이커의 경우 조금 전에 계산 값과 같이 1.1174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휴즈나 또는 이 차단 용량 20kA 이상 되는 MCCB의 경우에는 이 값은 1.2204가 나왔다는 겁니다. 즉, R분의 X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값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R분의 X 값이 테스트 값하고 비슷한 5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 멀티플라잉 팩터 값은 거의 1에 가깝습니다. 즉, 차단 용량의 크기는 대칭분과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규격에서 주어지는 테스트 값입니다. R분의 X 테스트 값이다 이거요. 이때의 기준 역률은 15%, 20% 이렇게 주어지고 로우 볼테이지 파워 스키트 브레이커인 경우에는 역률이 15로 주어지고 이 역률에 의해서 R분의 X 값이 다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로우 볼테이지 휴즈인 경우에는 20으로 주어진다 하는 거죠. 각각의 경우에도 달리 주어지고 있고, 이때 규격에서 주어지는 R분의 X 테스트 값, 이 값으로 이제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에 의해서 시험을 하는 차단 용량 값은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6.59, 4.9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압 차단기의 차단 전류입니다. 자, 고압 차단기의 차단 전류는 회로에 고장이 발생하면은 차단기의 차단 시점은 자, 보호 계정기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 계정기의 지연 동작 시간과 차단기의 계급 시간이 있습니다. 2시간의 합산한 시간대의 고장 전류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식은 대칭분 고장 전류에다가 멀티플라잉 팩터를 곱했습니다. 그 멀티플라잉 팩터는 도표로서 IEEE 기준에서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에 의하여 멀티플라잉 팩터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전원이 로컬 전원이 있고 리모트 전원이 있습니다. 로컬 전원은 근접 전원이고요. 리모트 전원은 원격 전원이죠. 그래서 근접 전원에는 근접 로컬 멀티플라잉 팩터를 도표에서 찾아서 적용을 하고, 원격 전원에는 리모트 멀티플라잉 팩터를 도표에서 찾아서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원격 전원과 근접 전원이 혼재해서 있는 경우, 즉 병렬 운전 되는 그런 경우에는 원격 근접 고장 전류에 대해서는 로컬 리모트 팩터, 로컬 멀티플라잉 팩터를 도표에서 찾아서 곱하고, 그다음에 원격 전원에 대해서는 원격 멀티플라잉 팩터를 도표에서 찾아서 적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각각 더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라잉 팩터는 도표에서 어떻게 찾냐 하면은 계통의 R분의 X 값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차단기의 계급 시간이 만약에 3이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멀티플라이 팩터를 대칭분 고장 전류에다가 곱하면은 비대칭 고장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좌측에 있는 게 근접 전원에 적용하는 멀티플라잉 팩터를 추출하는 도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그림이 원격 전원에 의한 멀티플라잉 팩터를 구하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ANSI IEEE 고장 전류 계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